봉치가 나왔어요. 봉치가. 봉치를 사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올여름 마지막 고야 참깨와 일본식 호박조림, 그리고 올해의 첫 꽁치 소금구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을이 왔음을 뭘로 느끼시나요? 한국은 추석 준비로 가을을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어디 가냐고요? 오늘은 음식으로만 영상을 채워보려고요. 어떤 음식들이 나올지 큰 기대는 마세요. 출발! 먼저 라면집에 왔어요. 아이들도 잘 먹어 깨끗이 싹 다 비웠습니다. 먹고 있군 데스까? 도다 가즈레 오도상 오단조비 오메데토 오도상 오단조비 오메데토 프레젠토 가리마스 프레젠토 自分のお金で買ったもん。これはお母さんか私からのです。開けないけど。あ、そこ何？豆。豆。うまそう。次からどれ？これやったっけ？これ梅と。うまそう。はい、おめでとう。Sorry, it's DJ. Sorry, it's DJ.이제 많이 먹었으니 디저트도 먹어줘야죠. 코메다 커피숍에 왔어요. 신중이 이거 저거 시키고 드디어 코메다의 대표 메뉴 16cm 되는 따뜻한 데니시 반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제트풀 시럽으로 마무리.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장아 모양 그라스 메론 소다까지. 어떠셨나요?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으세요? 도니야, 도나, 도나, 들어오너라.